김건희 대통령 부인이 명품백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부인이요.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걸 그래요, 법적으로 가요. 그러면 대통령이 법으로 신고의 의무를 위반했으니까 법 위반 아닙니까? 저는 대통령 부인이 나와서 정말 잘못했다고 해야 해요. 그런데 얼굴을 보이지 않고 아주 국민을 조롱하듯이 에코백을 들고 다닌다며 자랑하며 순방을 갔어요. 명품백을 받은 사람이. 그래서 총선에 대통령의 여당이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사가 2003년에 이렇게 합니다. 광주지검 특수부 윤석열 검사는 공무원 승진과 관련해서 광산구청장 부인이 뇌물을 받았으니 그 광산구청장 부인을 구속해버립니다. 자신이 검사일 때는 공직자의 부인이 돈 받았다고 구속시켜놓고 자기가 대통령 돼서는 자기 부인이 뇌물을 받았는데 그것을 나몰라라 하고 그리고 권익위는 충성하면서 종결시켜주고 감사원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직무감사를 하지 않고 이게 대한민국 맞습니까? 내 이름! 제가 아까 감사원 사무총장에게도 이야기했었는데요. 김건희 대통령 부인이 명품백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수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받고 수십만 원짜리 화장품을 받고 이런 명품백을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통령 부인이요.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그래요, 법적으로 가요. 그러면 대통령이 법으로 신고의 의무를 위반했으니까 법 위반 아닙니까? 저는 대통령 부인이 나와서 정말 잘못했다고 해야 해요. 그런데 얼굴을 보이질 않아요. 얼굴을 보이지 않고 아주 국민을 조롱하듯이 에코백을 들고 순방을 갔어요. 에코백을 들고 다닌다며 자랑하며 순방을 갔어요. 명품백을 받은 사람이. 그래서 총선에 대통령의 여당이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창피한 줄을 모르고 국힘당은 그래서 대패했는데 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대통령의 나몰라라 내 마누라만 보호하는 그 모습 때문에 참패해놓고 참패했는지도 모르고 이 국회 들어오질 않아요. 생떼를 쓰고 있어요. 생떼 써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또 그걸 믿고 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출석을 하네요. 대한민국 국민이 총선에서 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사가 2003년에 이렇게 합니다. 광주지검 특수부 윤석열 검사는 공무원 승진과 관련해서 광산구청장 부인이 뇌물을 받았으니 그 광산구청장 부인을 구속해버립니다. 자신이 검사일 때는 공직자의 부인이 돈 받았다고 구속시켜놓고 자기가 대통령 돼서는 자기 부인이 뇌물을 받았는데 그것을 나몰라라 하고 그리고 권익위는 충성하면서 종결시켜주고 감사원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직무감사를 하지 않고 이게 대한민국 맞습니까? 아들을 군에 보냈어요. 근데 아들이 실종된 사람 찾는다며 물속에 들어갔다가 휩쓸려 떠났어요. 그런데 사단장이란 인간이 지시를 했어요. 가슴까지 오는 장화를 신고 물에 들어가라고. 물에 들어가서 수색하는 모습 아주 보기 좋구나 라며 카톡을 날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수사를 하다가 그 사단장이 문제가 있다며 사단장 이하 8명이 문제가 있다고 경찰로 회부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회부하려고 했던 수사단장이 항명수괴죄가 돼요. 대한민국 이게 바른 올바른 대한민국입니까? 어떻게
수사단장을 항명수괴자란 이름을 붙일 수가 있을까요? 그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까요? 박정훈 대령에게 너 항명수괴야 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국민이 설마 설마 했습니다. 설마 윤석열일까? 설마 대통령일까? 설마 설마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아니라고 하고 있는 그 시점에 대통령이 이종석 국방부 장관과 전화한 게 나왔어요. 그것도 세 번이나. 그러면서 박정훈은 항명수괴죄가 됐어요. 왜 대통령은 임성근이라고 하는 그 잘못된 자를 그렇게 보호하려고 할까요? 이게 대한민국 맞습니까? 오늘 여기 나와서 그 전화 기록 갖고 있냐고 물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나와서 압수수색하냐고 물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뭐가 무서워서 공수처가, 뭐가 무서워서 감사원이 이 잘못된 걸 바로잡지 못한단 말입니까? 저는 대통령이 무릎 꿇고 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로 대통령의 모든 주변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 청구하고 출국 금지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